네, 여러분, 오늘도 지상의 양식 제 34탄인가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휴식에 대한 이야기. 자, 이어집니다. 아마 지금 6장이죠? 나는 활짝 열어놓은 창가에서 이제 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하늘 바로 밑에 누운 것 같이 잠자는 습관을 붙였다. 자, 아이고, 붙였다 하죠. 여러분, 이것도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마치 하늘 바로 밑에서 누운 것 같이 잠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밑에 누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곳, 그렇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을 바로 보는 것, 그죠? 그 자연을 자연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연은요, 앙드레지드 때는 신과 같아요, 그죠? 신, 그죠? 신, 예. 스피노자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연 신, 자연은 신과 같아서 여기서 그것과 이것과 맞대면하는 거죠, 그죠? 잠잘때 맞대면 할수 있도록, 그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자유라는, 자유, 그죠? 연관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앙드레지드는요, 자유 연상에 의해서 이렇게 글을 이어나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묘하다는 거죠. 예. 7월의 무더운 밤이면 달 아래서 벌거벗고 자기도 했다. 여기서 벌거벗는 것도 그쵸? 모든 허식과 이런 거다 버리고, 그죠? 지상의 어떤 그런 양식을 흠뻑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이제 잤다 이런 얘기죠. 종달새 노랫소리가 잠을 깨웠다. 나는 찬물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고 아주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건전한 생활, 아주 건강한 생활, 자연과 함께 하고 있는 생활, 그렇죠? 그다음에 쥐라산 지방에서 나의 창문은 골짜기로 나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쥐라산 지방에 아마 제가 알고 있거든, 여기에 공룡 화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쥐라기라고 그러잖아, 쥐라기, 그렇죠? 아마 여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쥐라산 지방의 그 추억을 토대로 쓴 소설이 있어요. 이분의 전원교향악이라는 저기 그 소설이 있죠. 근데 그 소설 보면, 그 소설도 목사가, 그렇죠? 목사가 소녀와 장님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진짜 충격적이도록 부도덕한 소설로, 그죠? 낙인 찍혔던 그런 역사가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골짜기도 눈으로 덮였다. 겨울이 왔다는 얘기죠? 침대에서 숲 기슭이 보였다. 그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저기 방이었나 봐요, 그쵸? 까마귀며 까치떼들이 날고 있었다. 아주 전원적인 풍경이네요. 일찍 가축들의 소리가 잠을 깨웠다. 가축들의 소리. 그렇죠? 목장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다음에 집 근처 농장 같은 거. 그렇죠? 센터가 있어서 목동들이 소를 몰고 물을 먹이러 참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네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이 다 기억난다.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브르타뉴, 또 이제 브르타뉴로 갑니다. 브르타뉴 뭐 치즈도 유명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거친 시트와 냄새가 좋은 세탁물들의 촉감을 좋아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고갱도 이 부르타뉴에 잠깐 그쵸? 머물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지? 저 사수 어디지? 그 폴리네시아로 떠나기 전에 부르타뉴에서 있었죠. 또 그리고 베를린에서는 뱃사람들의 여기가 지방 이름인가 봐요. 베를린 그쵸? 뱃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잠을 깨우곤 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서 멀어져가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강 같은 게 호수 같은 게 있나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아, 바닷가가 있나 보죠? 바닷가 근처에 집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나는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또 나오죠? 여러분. 바로 앙드레지드의 뭡니까 이게? 바로 어느 집에도 나는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항상 그죠? 앙드레지트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이거. 어느 집에서도 나는 오래 머무르기 쉽지 않았다. 어저께도 나왔죠? 이거 말로 뭐라고 합니까? 노마디즘. 유목민주의라서 방랑하는 거죠? 방랑.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라. 그죠?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라. 이런 것이. 그리고 현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해라. 이런 게 바로 앙드레지트의 가르침이죠? 그다음에 다치는 분들이 함정들이 두려운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다치는 분들 함정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매몰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죠. 정신을 가둔 채 여기 나오네요. 가둔 채 다치는 밀실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정신이 폐쇄적으로 돼가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명민한 그런 지성과 그다음에 자기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늙으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폐쇄적인 돼서 그죠? 그거밖에 그것을 고집하고 남한테도 그 틀을 강요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참 답답하지 보면 빨리 그런 사람들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의 생활이다. 아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유랑 생활은 목자들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 노마디즘, 유목민주의, 그쵸? 정신적 유목민주의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그쵸? 문장이고요. 그대에게 내 지팡이를 맡길 터이니, 그쵸? 그러니까 그 지금 나타나 있는 우리 독자들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지팡이를 맡긴다, 그쵸? 우리도 우리가 그죠? 여기서 이제는 그대가 양을 지켜다오. 너가 이제 목자가 될 때다 이런 거죠. 나는 필요하다. 자, 이제 그대는 출발하라. 산천들은 활짝 열려 있고 만족을 모르는 양떼들은 언제나 새로운 풀을 찾아 울고 있다. 그쵸? 이게 바로 여기서, 그쵸? 상징하는 것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시면, 내 지팡이를 맡길 테니, 그대가 양을, 이거 지팡이를 맡긴다. 그대에게 내 지팡이를 맡길 터이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한테, 독자인 우리에게, 그쵸? 가 바로 이 주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너희들이 이제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대가 양을 지켜다오. 그러니까 이 양을 지켜다오는 양을 데리고서 이제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발하라. 어디로 출발하느냐? 산천들로, 그죠? 산천들은 활짝 열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천들은 기쁨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기쁨, 그죠? 그다음에 생의 기쁨 이런 거죠. 생, 삶,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활짝 열려 있고 만족을 모르는 양떼도 그렇죠. 이거는 욕망들이죠, 욕망. 그쵸? 새로운 것을 찾는 욕망, 그렇죠? 새로운 풀을 찾아 울고 있다. 이런 새로운 풀도 여러분 새로운 쾌락들, 그렇죠? 지상의 양식이자 브레이디, 그렇죠? 지상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한테 지금 독자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이리요. 이따금 신기한 거처들이 나를 붙들려 하기도 했다. 숲 속에, 그러니까 그쵸?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다. 그죠? 하고 우리가 좀 유치하죠? 또 어떤 것들은 물가에 있기도 했다. 널찍한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습관에 젖어 그것들을 유심히 보지 않게 되면 또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들에 끌려 그 거처들에 대한 경탄을 그치고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곧 그것들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양들의 지드라는 사람 말하는 이가 뭡니까? 곧 나는 곧 떠난다. 이것도 유목민 중인데 집착이 없는 상태, 그렇죠? 집착이 없다. 집착, 그렇죠? 집착이라는 건 고집이란 뜻이잖아요, 고집, 그렇죠? 집착.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그렇죠? 얽매이지 않는 거, 그렇죠? 나타나이리여. 이 새로움을 찾는 극성스러운 욕망을 그대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무엇이든 내가 건드리고 나면 시들어 버린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의 급격한 감각은 처음부터 하도 강렬한 것이어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되풀이해도 커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감동에 충만해 있어가지고 있죠. 더 이상 그렇죠? 어떤 그러한 것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새로움을 찾는 극성스러운 욕망, 그렇죠? 항상 새로운 것,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흔히 같은 도시들 그리고 같은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은 잘 아는 윤곽 속에서 더잘 느껴지는 세월의 또는 계절의 변화를 그곳에서 느끼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도, 그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요. 새로움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새로움이라는 게, 자, 절대적인 새로움이 있고, 상대적인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과, 그쵸? 상대적,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새로움이라는 거를.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장소에서 여행을 하면, 그쵸? 어떤 한 장소를 여행을 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움은 우리 다른 장소로 가는 걸 새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것도 새로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앙드레지드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그쵸? 그다음에 내가 어디를 돌아가는 계절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면모를 다시 보는 거죠. 이거는 장소가 새롭게 객관적인 게 달라지지만 여기는 자신의 심적인 태도, 그렇죠? 마음 이런 게 달라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앙드레 시드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추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연인이 뭐 지겨워져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아간다. 이러한 새로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연인에게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또 발견하고 발견하고 해가는 그런 거죠. 같은 대상에서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해 나가는 것도 새로움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알제리어 그렇죠? 살고 있을 때 매일 같은 무어인의 카페를 찾아가 저물어 가는 시간을 보낸 것은 저녁마다 달라지는 각 존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였고, 시간이 아주 작은 같은 공간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인상주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모네,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인상주의 화가가 같은 성당을 시간에 따라서 몇 번이나 다시 그리잖아요. 그렇죠? 미묘한 색채의 변화. 근데 그게 대상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같은 게 아니죠. 그 수많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참, 이건 로마에서는 핀치오 언덕 근처 바로 길가로 열려 있는 감옥 창문처럼 창살이 달린 나의 방 창문 옆으로 꽃 파는 여인들이 다가와 내게 장미꽃을 꽃 파는 잠시만요. 여인들. 들이 다가와 내게 장미꽃을 사라고 내밀었다. 피렌체. 이제 또 이거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쵸? 식탁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노란빛 도는 아르노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이게 다 자기가 그죠? 네, 새로운 장소들을 탐험하면서 그죠? 시간마다 달라지는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새로운 면모들을 지금 다시 그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브라디스크라의 테라스에서는 메리엠이 뭐냐면 이게 1142번 여기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북아프리카 여행 중 지드에게 성적인 쾌락을 맛보게 해준 젊은 원주민 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의 깊고 엄청난 정적 속에서 달빛을 받으며 면서 찾아왔다. 와, 성적인 쾌락을 줬던 원주민 여자라는데 여러분 이 보시면 앙드레 지드의 성적인 그런 그 만난 사람들의 묘사 같은 것을 보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이 그 성적 쾌락이 아주 질퍽질퍽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그렇죠?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적인 것들도 조금 음침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것도 동양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은데, 그쵸? 근데 이분도 청교도였고, 예전에는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도 그것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성적인 것을 막 억압적인 것으로 보고, 막 금지되고, 더러운 것으로 보는 태도를 이제, 그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 벗어던진 겁니다.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 삶의 기쁨으로서 성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은 계속 덮어놓고 감추고 음침한 곳에서 막 이렇게 즐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그건 음침한 것이지만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쵸? 좀 어떤 또 즐거움과 생의 그런 어떤 기쁨을 되새겨주는 그런 건전한 것으로 그쵸? 오픈시켜놔서 이렇게 한다면 그쵸? 전혀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게 되면 그쵸? 이것도 아주 건전하고 그쵸?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거죠.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지으며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온몸을 감싸고 온몸을 감싸고 있던 큼직한 흰 빛이 찢어진 하이크를, 이거는 천이라고 하네요. 커다란 천. 슬쩍 떨어뜨렸다. 방 안에는 맛있는 과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라나다에서는 나의 방 벽난로 위에 촛대 대신에 수박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 이거 그겁니다. 그라나다라고 스페인에 있는 예전에 잠시 이슬람교도들이 차지했었던 도시죠. 굉장히 이국적인 도시. 그쵸? 수박 두 개가 있었다. 그쵸? 굉장히 세비야에서 이것도 스페인의 도시죠. 파치오. 들이 파치오는 여러분 나 뒤에 나옵니다. 그건 그늘과 시원한 물이 모자람 없이 가득한 흰 들이석이 깔린 마당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흐르는 물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반 속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며 찰랑거린다. 저희가 다 추억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다 추억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금 그 전경들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네요. 북풍을 지금 유목민처럼 막 돌아다니는 광경들이 생각이 나시죠? 이 빛을 흡수하는 두꺼운 벽, 난방의 혜택을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방랑하며 떠도는 집. 여러분 방랑하며 떠도는 집이니까 무슨 유목민이 사는 집이겠죠? 그렇죠? 북풍. 그래서 나타나엘이여, 우리에게 방이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농경민족, 대대도 농경민족이었던 우리에게 방이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의 진짜 그야말로 안정광 안온함, 그렇죠? 닫혀있는 그런 것에 가깝지만 목동의 뭐 유목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이란 건 임시적인 거겠죠? 거기서 나오네요. 어느 풍경 속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한갓 은신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면 이분은 유목민주의자니까, 그렇죠? 자, 또 이어집니다. 그대에게 또다시 창에 대하여 말해주리라. 나폴리의 발코니 위에 앉아서 주고받던 이야기들, 밤의 여자들의 밝은 옷자락 곁에서 잠기던 몽상. 반쯤 늘어진 커튼이 우리를 소란한 무도장 안의 사람들과 격리시켜
난처할 지경으로 섬세하게 신경을 쓰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면 얼마 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한 차례 떠들썩한 그런 파티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고독의 상태인데, 여러분 항상 이런 고독의 상태, 그렇죠? 예.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고독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 사실 이거 다 피렌체라든지 아까 전에 다 나왔던 장소들이죠. 보면 여기, 그렇죠? 예. 그라나다도 그렇고 피렌체, 로마 이거 앞장에서 다 나왔던 장소들인데 여기서 다시 회상하는 것은 또 다른 풍경들이죠, 그렇죠? 그만큼 같은 장소라도 늘 새로운 게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이윽고 그렇죠? 정원에서. 아,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윽고 견딜 수 없이 강렬한 오렌지 꽃 냄새와 여러분 여기서 오렌지 여기도 그라나다라고 하는 도시일 거예요. 여기는 이 정원 스페인은 오렌지가 많이 있는데 오렌지는요 원래 아랍 사람들이 꼭 그 어떤 지역을 정벌하면 심는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오렌지, 그쵸? 오렌지 꽃 냄새가 굉장히, 여러분, 오렌지 꽃 냄새도 굉장히 좋죠, 그쵸? 그래서 이런 냄새들, 이런 것들이 풍겨서 나오는, 그쵸? 좀 전경. 여름이니까, 그쵸? 여름이니까, 그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지겠죠. 왜냐면 기온이 높으면 분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쵸? 많이 움직이니까, 분자들이, 냄새 분자들이 강렬하게 퍼져나오겠죠. 그리고 여름밤의 새소리가 올라왔다. 자, 여름밤의 새소리, 등뻐꾸기 같은 거, 그죠? 여름밤에 자주 울죠. 그러다가, 간간이라고 써야 되나요? 그 새소리마저 그치곤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잠시 묻혀 있었던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렇죠? 희미하게 들려왔다. 야,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전경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6장에 그러니까 중간까지 했고요. 내일 또 나머지를 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해석으로 즐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해석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민음사에서 나온 앙드레지드 지상의 양식이고요. 김화영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아마 9,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예. 평생 두고 읽으실 책을 9,000원에 구입한다니 진짜 특템이죠, 특템. 그러니까 꼭 구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